아파트 정리하고 도시개발법 마무리 짓을 하겠는데요. 211쪽을 보시죠. 아까 절차표를 써드렸는데, 아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등장해가지고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고 실시 개해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2년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착수. 만약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사유에 걸려서 바뀔 수가 있다. 변경사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을 지정하셔야 해요. 이때 그런데 외적으로 이 개발계획 만드는 것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무엇저게 도시가 하나 건설된다 해서 그 지역에 미리 땅을 사고 팔아서 투기바람이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지역이 주로 어디냐? 아직 미개발돼 가지고 기반시설 거의 구축돼 있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에 도시를 건설한다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위자를 가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리고, 그래서 사업장을 먼저 확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확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자가 등장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미리 사업장을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쓸 곳에서 시행자를 등장시키느냐? 바로 그 지역의 특성상 도시가 개발되면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투기바람. 바로 녹지 지역 중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 이런 지역에서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아직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지 않는데 이 도시 개발이 일어나면 땅값이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리 사업장을 확정해 버리면 투기바람은 잠재워집니다. 여기에서 사업할 때도 그렇고 다만 보호적 녹지역은 도시발구역 자체를 지정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도시역 예외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역 예외라고 하는 것은 비도시를 말하는데요. 도시역 예외죠. 예컨대 보호생계 관리지라든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은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할 때도 바로 구역부터 먼저 확장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땅이 그 도시발구 이렇게 지나는데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 이게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공업지역이 됐든 합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개발지역 약70% 차지하거든요. 그럴 때도 미리 구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이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되어 개발할 때도 미리 사업장을 확장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건가, 이거. 30% 이하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 국토교통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구이다라고 정할 때도 그것도 국가기말청을 도마에서 그렇게 할 때도 미리 사업장을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된다는 것 주의하시고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 그래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야 여기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니라고 개발계획 공모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걸 가로 2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21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지정권자가 이 환지 방식의 개발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장이 들어설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세와 토지세 총수의 2분의 3을 동일 받아라고. 무슨 방식으로 할 때요? 환지 방식. 다만 이 시행자가 밑에 봐봐요. 다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그런 동의표 받을 필요 없다. 그 체크 국지면. 그때는 270페이지 감가 보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214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나와 있죠. 이 개발계획은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서 이것은 개발계획은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도시군관리 일정이에요. 도시군관리 일정이니까 이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 지역에 이 관리개법다 상익인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다면 이게 상익이니까 이 도시군관리 일정인 개발계획은 상익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 6가지가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용용용 기사집. 그 중에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계획이라고 개발계획.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관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속하니까 한번 그 사업 관련된 내용을 싹 포함해가지고 내용을 담아서 딱 고시하면 그대로 구속력이 있어서 이 계획들만 도시가 건설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4, 2번 잘 나오니까 봐주세요. 이 면적이, 여기 봐보세요. 이 도시발굴을 지냈던 이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그 큰 신도시가 만들어진 만큼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되도록 여러 가지 기능, 주거부터 유락 등의 기능, 이걸 복합적 기능인데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개발계 수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조화.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개발계획 작성 기준 작성범 국토교통장 시행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이 박스와 같은데 그런 것들은 꼭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나서 그걸 변경하게 될 때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지만 요청을 받아서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요청자는 다른 부서의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장, 시행자가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아서 지정권자 변경을 해줄 수 있다. 217페이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권자하고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를 잘 비교해 두세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될 때 지정 규모, 지정 고시의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 좋겠네요. 자, 먼저 지정권자 거기 체크합니다. 저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있고, 시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 이네들만 지정권자입니다.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 이네들이 아니면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지정권자 가로 1번 원칙 박스 안에 시도사 대도시장 2번 협의하에 바로 도시발굴 지하철 정한다. 즉 이 도시발굴 정하고자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가 짓다 그러면 관계 그 시도사 대도시가 만나서 협의해서 지정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발굴 정하게 되죠.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나오는데 가로 3번 이것은 한 문제 감이니까 잘 봐주세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발굴 정해 나가는가 그 사유가 한 문제로 나옵니다. 중요표 첫째,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 있다. 국가. 둘째, 다른 부서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하죠. 중앙장 요청했다. 요청 동그라미 중앙행정기관의장 했다. 줄 것이 장관 이렇게 써놔요. 3번,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했다. 줄 것이 토수능 관찰 밑에 있죠. 밑에 창고피 있죠. 6명 있죠. 토수능 관찰. 그러나 이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사는 안 들어간다. 주의해야 돼. 지방사. 지방사는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지방서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 제안을 못하고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지정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중요해요. 3번. 공공기관 6명 이하하고 기여하고 정부 출연기관 2명 꼭 밑에 있으니까 참고표 그걸 봐두시고 지방산 안 들어간다 중요해요. 천재지변 긴급하게 사발 필요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장이 지시합니다. 2번 지정요청자가 나오죠. 지정요청자는 자 여기 바로 8도 돼 있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 이 사람들은 도우사한테 지정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시한테 지정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우사에게 요청한다.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요청자는 아까 관계중앙행정기관장도 있었잖아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들은 요청할 때 누구한테 하냐?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가서 요청합니다. 방향을 잘해서 아까 했죠. 가로 3번에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2번 했잖아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한테 요청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스 안에서 했죠. 보았나요? 21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그거하고 제일 밑에 줄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시도사. 시도사에다 줄 거 봐. 그때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다 이렇게 생각해. 거기서 시도사. 자, 그다음에 가로 3번으로 갔죠. 자, 3번은 이제 지정 제한자 나오죠. 지정 제한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 제한자인데 다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고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국지조를 제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지정 제한서를 냅니다. 그 관할 특시군 구청장도 되죠. 근데 공공기관장 아까 6명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은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가 밀접한 건 직접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때 민간 시행자가 지정 제한할 때는 바로 저 가로 3번을 가보세요. 3분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4번 지정 제한서라면 1개월 이내에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그러면은 바로 1개월 연장 통보해야 된다. 가로 5번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지정해 주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 1번 도시발굴 지정규모 꼭 작년에 그거 박스에서 3번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 이 지정규모는 여기 보세요. 도시발굴 기청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단지 조성차 지정할 건데 최소한도 1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고 상업적은 상업단지 조성차 나가고자 지정할 건데 그때 상업적도 1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역은 뭐 생태문화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할 건데 그때도 1만 정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짓려고 개발할 건데 이건 규모가 3만 이상을 요구합니다. 3만, 03만 정도 이상. 그 다음에 도시역 이후적인 비도시역을 개발할 때는 신도시 만들 건데 그때는 원칙 30만 정도 이상.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문제 해결되고 4차 이상 도로 연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파트 열택을 건설하고자 도시역 예거지역을 지정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거 하십시오. 이 수치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존독진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223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23페이지 보면 도시발굴 지정구시 효과 나와있죠. 이렇게 지정 고시하면 그 효과가 중요한데요. 먼저 이 도시발굴 딱 중시하면 그 장소는 비도시겠다 지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장소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아니 돼요. 도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용도지기. 그리고 개발해서 예쁘게 조성해 나가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가 관여됩니다. 다만 비도시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격격 7학주 지정된 지역에 있다 도시발굴 지정했다면 이제 금방 살펴봤던 도시역
지구단위로 결정하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 3번 이 구역이 증대면 아까 행위자에 가진다고 그랬죠. 건공, 터토토, 물, 죽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6가지 행위는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6가지 행위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조치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장을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형변경, 그 다음에 저 특히 마번이 중요한데요. 관상육축물 임시식재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재할 때는 허가받는 게 중요해요. 이 도시발견에 논밭이 있는데 그걸 경작지라 해요. 경작지에다 임시식재할 때는 보상물 몽땅 타먹게 한 수작이다 수용방식 때 이걸로 간주해서 규제차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중요하고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5번, 6, 4번 꼭 받으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제 금방 건공 터토토 물 주게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국토부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거 관여합니다. 도시개발법이 더 특별법이고 국토개발법은 일반법이거든요. 가로 4번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신고 조치만 하면 된다는 거 30이네. 이 정도 보시고 자, 그 해제 간주기 좀 보면 이렇게 봐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아까 원청 개발계 만들어서 그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구역에 지정고시된다고 그랬죠. 이때 개발계획은 시행자가 특정되어 있는 바 이 도시발굴을 딱 지정고시한 앞도 이 시행자는 늦어도 몇 년의 실시인가를 신청하게 되냐면 3년에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 3년에 신청하자면 3년이 됐나 담들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립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 기간 내 실식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해서 수용 방식으로 끝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공고하거든. 더 이상 공사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목적 사업이 달성되면 더 이상 구역으로 묶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공사료 공고를 담들에 해제를 간주하고 만약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다 끝냈다면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가 간주됩니다. 더 이상 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 해제 간주 기준을 보면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 하나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될 때도 해제를 간주해버리고 목적 사업이 달성되면 더 이상 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간주합니다. 특히 여기 보세요.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구역을 쓸 고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 면적이 330만 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쓸 곳이는 최소한도 2년에 해야 돼요. 만약 2년에 개발계획 쓸 곳이 하자면 2년이 됐나 담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돼 버려요. 만약 이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 개발계획 수업할 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수업을 가함과 동시에 그때는 5년간 기회를 줍니다. 5년에 개발을 쓸 곳이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됐나 담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를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간 내 개발계획 쓸 곳이가 있었다면 이 시행자, 이 개발계획 속에 들어있는 시행자가 바로 늦어도 3년 이내 실시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만약 3년에 신청하자면 그 구역은 자동 해제가 간주됩니다. 3년이 된다. 만약 그 구역에 330만 정도 있으면 개발계획 쓸 곳이부터 5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다. 다음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시행자 아파트 아까 했죠? 227페이지 했고 넘어가서 보면 230페이지 가로 2번 환지 방식에서 시행이 나왔죠? 잘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체크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동그라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숫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진행해 줍니다. 아까 했죠? 그런데 그 시행자가 되었던 친구들 계속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시행자 변경을 당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유에 걸리면 시행자 변경을 해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투입할 수 있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온 데 있다. 그걸 말씀드리게 하고 저 뒤 가면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옵니다. 234페이지 3번 봐보세요. 234페이지 3번 그거 읽어두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 네 가지. 아까 저 4번부터 보면 도시발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로 증대 있는 토지수요 조합이 이 도시발굴 지정으로부터 1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때는 변경도 할 말 없어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지워버려서 안 보이게. 그 필요 없는 소리니까 시험관 볼 때 그 부분 혼란스러움으로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안 보이게 해버리고 1년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란 1번 중에 이렇게 실시 인가 곳이 떨어지면 2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2년 중요하고 3번, 2번은 꼭 읽으세요. 행정시험으로서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 인가 취소는 아웃. 시행자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하기 어려우면 변경도 할 말 없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시행자 변경 사례입니다. 이게 잘 나와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 시행자들은 이제 저 들어가 보세요. 236회 봐보세요. 236회 보면은 실시계획 작성이 나와요. 실시계획 작성. 자,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무슨 계획에 맡겨야 되냐? 개발계획. 여기 봐보세요. 이 시행자가 이제 들어가서 사발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는 이미 확정된 개발계획에 맡겨 작성해야 돼요. 개발계획에 맡겨 작성하고 보세요. 아까 도시발굴로 증대된 장소는 지구단위로 결정된 곳에가 간주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만들어야 하는데 지구단위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 딱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가 포함된다. 아주 중요표.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 2번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 사업시행관을 명시첨부해서 내면 되고요. 가로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 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됩니다. 가로 4번 이때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바로 그거 통과하고 가로 5번은 꼭 받으세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를 내줄 때는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듣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시장 대도시장 빼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수 국장 의견을 미리 대야 합니다. 237페이지 가로 5번. 그리고 넘어가시면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앞으로 가서 조합을 좀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230회 보면 조합이란 친구 자, 이 도시개발조합을 약자로 도시개발조합을 약자로 조합이라 하겠는데요. 이 조합은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만 만들어집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조합은 만들 수 없어요. 이걸 지정고시가 있어야 지정권자가 있었죠. 아까 지정권자가 지정시 해놔야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이 설립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해서 설립인가 지정권자 신청해서 지정권자에게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가 30인 내에 설립등기 해가지고 조합을 성립시켜서 만듭니다. 자, 우리 이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조직은 누가 만드냐? 도시개발에 있는 토지소자 만든다. 만들 때는 반드시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는다고 해서 조합은 성립이 아니라 설립등기까지 해야 조합은 성립된다. 이거 흐름을 아시고 그러면 이 도시개발 조합은 뭐 할 때 만드냐? 이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때 봐봐요. 이 조합이라는 조직은 도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만 만들어지므로 바로 이 조합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지정 제한을 못 한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조합은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최소한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냐? 7명 이상. 이거 아셔야 돼요. 찾아봐요.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합 만들 테니까 설립인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해. 이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있을 건데 그 토지소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의 동의를 받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총수의 총수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 동요권. 그래 인가 신청해서 지정권자가 설립인가 내줍니다. 인가 내주고 나서 30일 등기한 데 등기하면 그 사람 결사체 법인격에 부대해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돼요. 그러면 권리주체가 되는데요. 이 법인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하여 이 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조합이 성립되면요. 여기 보세요. 이 조합의 구성인 조합은 누가 되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모두 다 강요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이 인가 신청 시 동의했던 반대했던 모두 다 강제로 당연히 조합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조합원은 조합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물을 갖는데요. 권리는 조합 총회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고요. 의결권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시 평당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땅 주인이 한 필지인데 공유로 됐다. 그러면 공유자는 다 의결권 행사하지 않고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 행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고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조합원은 의무가 있어요. 조합 경비를 내야 돼. 그 경비를 내야 하는데 안 내면 부담금 부과합니다. 조합 측에서. 부담되면 안 내면 연체를 부과합니다. 그때 안 내면 강제징수를 조합이 직접 못하고 관할 시정수 구청에 이탁하면 이탁받아도 그네들이 증수해야 되고 증수금액의 4%를 교부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조합원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자들 중에서 임원을 선임합니다. 조합장이사 감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조합총회에 이르러서. 이때 조합의 최고 의결권인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총회 권한대인 대원회가 있는데 총회는 반드시 돼요. 근데 대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 할 때만 둘 수 있는가? 50명 이상 할 때만 둘 수 있다. 꼭 아십시오. 이때 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임원을 뽑습니다. 여기 보세요. 임원을 뽑는데 조합장,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도 한 명 뽑고 이사, 조합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처리한 이사, 해결을 감사한 감사를 뽑습니다만은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두는 바 이 조합원 중에서 조합총회로서 선임합니다만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될 수가 없다. 있는 조합원 중에서만 뽑는데 이때 봐보세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에 해당하면? 결격사유. 결격사유인지 제한능력자 3명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을 실현서 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 또는 2년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임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퇴임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때 보세요. 이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소송을 계약을 체결 때는 조합을 지네들이 대표하지 못하고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갑이라는 조합장인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계약을 체결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 이사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약을 체결할 때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 받으시고 이런 임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갑이 조합장이면 이사 감사 직원 해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조합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해 봤는데 그러나 경매한 상은 변경 신고하면 돼요. 두 개.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했다든가 공고 방법을 변경했다면 그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1페이지 있어요. 제일 위에 두째 줄. 제일 위에 두째 줄 있으니까 읽어두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도시계획법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236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236페이지 6번 행정심판을 좀 읽어두세요. 230페이지 행정심판 찾았나요? 이 도시개발법 따라 시행자가 그때 시행자였던 거죠. 시행자.
그때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임. 그렇게 써놔. 그때 시행자 뜻이 그래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 따라 행정실 책임하면 돼요. 근데 행정청이 안 시행자였다 줄 거 봐. 행정청이 안 시행자는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유자 얘네들겠죠. 그런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시 행정심판 체계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재계하도록 됐냐? 지존권자에게. 그 자를 행정청의 안전을 시행으로 정했던 지존권자에게 행정심판 체계가 됩니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오호.